께서 이제 전국 선언을 많이 다니셨는데요. 예전에는 성정이 거칠고 도전적이었는데 지리산 칠불사에서 3년 수행을 하면서 한 생각을 쉬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도반들이 지범 스님은 칠불사가 사람 만들었어라고 했다는데 칠불사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때 이제 저희들만 해도 70년도 후반, 80년대 그때만 해도 양산박의 어떤 잔재가 조금 남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참그 쉽게 말해서 요즘 같으면 명진심이라든가 이런 선배들이 뭐 종태심이라든가 뭐 많지요. 이런 스님들이 아주 그 거칠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만 해도 뭐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객질 가서 차비도 주지한테 뺏고 밥도 얻어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속가에서 문둥을 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었는데 힘을 안 써도 안 써도 좀 위압을 느끼죠. 울림이 예, 있었죠. 왕년에 유도를 하셨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선배들이나 나도 그런 객기도 조금 있었고 선배들이 또 이용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배들 똘마니를 좀 했지 않았나. 그런데 어느 날그 칠불에 가서 현묵 스님이라든가 이번에 돌아가신 현몽 스님이라든가 또 의정 스님이라든가 좋은 선배들 만나 보니까 나도 그때 30이 다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루 한 끼를 먹고 묵언을 오고 그다음에 밤에 우리가 거기 칠불 같은 데는 보통 12시간 정도 하는데 밤에 10시 방선을 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일하심이라고 해암심 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시부터 절을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이렇게 절을 하고 올라오는데 칠불은 밑에 아자방도 있지만은 운상선언이라고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운상이라는 것은 구름 위에 선빵이 있다는데 가보면은 우리만 절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달빛에 탑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스님들이 몸을 사리질 않았어. 그래서 애를 쓰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종시효 묵언하고 해도 워낙 애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좋은 선배들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변하더라고. 특히 현묵스님 같은 경우는 11년, 여기 10년으로 나왔나 11년을 묵언하고 살았잖아요. 묵언하고. 그러니까 이제 묵언을 해도 맨날 앉아 있으니까 줘라. 줘라. 그럼 우리는 충분히 얘기해. 선방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 쳐놓고 안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공부를 방해하는 데는 수마, 혼칭과 보고, 망상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구참일수록 다 줘라. 그렇지만은 11년을 산문을 동구불출을 하면서 하는 그 스님을 봤을 때 신심이 나더라고. 그래서 저도 참 칠불에서 가장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목소리도 고요해지고. 이게 절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저도 이제 지난철까지도 500배를 하고 살았는데 지금 발꼬락이 아파서 요즘은 300배까지 못 하는데. 절을 할때 보면 절이라는 게뭐 업장도 소면이지만 단번에 108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 자체가 지리산을 이렇게 종주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절을 오래 한 사람은 생각 자체가 쉬워집니다. 한 번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절을 500배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못 걸려도 한 시간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급하고 헐떡거리는 마음이 한 생각 딱 절을 오래 하면 차분해집니다. 그렇게 앉아서 하는 것이 자선이다면 절은 서서 하는 자선이요 전제당이에요. 그래서 절을 오래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운동 삼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심이 돼요. 절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합장이 딱 되면서 마음이 내려가고 또 오래 하다 보면
한다는 생각이 없이 무심해지면서 모든 생명을, 모든 생명을 부처님처럼 받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오래 한 사람 쳐놓고, 제 경우는, 절을 오래 하면 성철스님은 업장이 소멸된다 했잖아요. 예, 예. 업장이 소멸된다. 제 경우는 생각이 쉬어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로 보이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불교 세계인 불의사상, 중도사상이 절을 통해, 절의 삼매를 통해서 충분히 발현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절을 성질이 급하고 화가 자주 나고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절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의 수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절을 어렵게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 와서도 매일 500배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떨어지더라고. 이제 마루가 다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뭐 이틀이면 뭐 양발 한 거리씩 다 나가죠. 그래서 저도 이 불사할 때도 절을 통해서 불사를 했고, 또 하암사 갈 때도 하암사 가서 그 각항전 전에서 그 추울 때 절을 통해서 선빵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로에 섰을 때 절기도를 통해서 울림을 받았죠. 그래서 그 한번 울림을 받고 나니까 코로나 때인데도 모든 사람들 내가 선빵을 진다 하지 미친놈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도반들도 이 코로나가 왔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 30억 들어가는 불사를 어떻게 하냐고. 제 탁탁 털어보니까 돈 2억이 있더라고. 그게 시작하니까 여 후원서부터 신도들을 99%가 반대.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흔들렸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전 나름대로 가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래서 코로나 와중에 저 25억 불사를 했잖아요. 아이고 참. 네, 네. 아... 그래서 여기서 선빵을 한다니까 내 도반들도 뭐 영진심이나 몇몇 분들은 아 이거 좁은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 입승수님도 계시지만은 네. 여기 개원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무려 몇십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아. 그리고 오늘 가방을 짜는데도 스님들한테 양해를 받았어요. 아. 지금 우리 보문선원에 좋은 스님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삼진아웃을 해야 한다. 아하. 그래서 여기 지금 사는 사람들도 재방부를 신청해서 갈마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입성심 그 결정된 거죠? 예. 네, 그렇게. 예. 예. 그렇게 오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 입승수님 죽피를 잘 쳐서 그런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 성객들로부터 이 서울 도심 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인기를. 근데 이제 있는...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면 과연 시민 선방은 분명히 잘 되는데 스님들 오실까? 이것이 아... 가장 우려했던 부분. 예. 근데 그것을 하나의 기우에 하나의 기우에. 예. 지나가는 바람이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성껏 모시면 오더라고. 그러니까요. 정성껏 모시면. 그래서. 그래서 몇십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스님이 계속 유도 선수 같았으면 한 대 얻어 터질까봐 못 얻었을 텐데 그 기운이 싹 지금 절 수행으로 싹 지금 이제 가라앉고 그래서 품이 넓어지니까 그 품에 수많은 성객들이 이렇게 깃들고. 스님이 왜 책 제목을 이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이번 그 봄 산철에 육조단경을 신도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이 봄 산철에. 예. 그리고 육조단경을 선방에 소참범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거기에 육조단경의 핵심이 자성, 우리들의 자성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진불이 있다. 여기에서 이제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이다. 이게 자성 진불. 네. 우리 중생에게는 부처님과 똑같은 자성이 있다. 여기에서 내 생각과 불광 주파자 생각이 좀 비슷했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예.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굉장히 그 대목, 인상 깊은 대목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이제 부족한 사람은 없고 다 완벽한 사람이고 단지 저마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스님께서 말씀해 주고 나의 진정한 가치는 누군가의 존경을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생긴다. 그러니 뭐 타인의 생각만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여기 와서 선방에서 이렇게 수행하시는 이렇게 보살님들 보면 얼굴부터가 벌써 딱 진짜 다르고 진짜 그 청소한 성격 같으신데 다른 사람만 보고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지금 보물들을 딱 찾으시는 분들은 벌써 얼굴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지금 우리 인터뷰하는 중에도 지금 여기서 참선하시는 우리 보살님들 성객 보살님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스님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혼자 있을 때가 많았고 출가해서 석성암과 또 행자 시절에는 곡성, 서산사, 울진, 또 수진사 이런 데서 이제 혼자 절을 지키는 일이 많으셨다고 그러는데요. 백담사 무문관과 갑사 대자암 시절엔 홀로 3년을 살기도 하셨고 예, 합쳐서 그러니까 같이 신기암까지 합쳐서 예. 가끔은 또 혼자 살 때는 너무 외롭고 허전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다고 이제 고백을 하셨어요. 옛날은 암자에 사는 스님들이나 홀로 살지 요즘에는 이제 홀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산 중에 많아요. 아니, 산 중에 말고도 요즘에는 대처에도 싱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1인 가구가 우리나라 1,000만입니다. 1,000만 지금. 옛날에는 스님들이나 혼자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 그렇게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그 외로움이 시대의 화두예요. 화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는 책에다가 부제를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롭고 이렇게 썼다는 사람들 혼자 살자니 너무 외롭고 함께 살자니 너무 괴롭고 그게 요즘 현대인들의 참 딜레마인데 그 이제 스님께서는 그 외로움을 현대인들이 그 계속 지금 힘들어하는데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나선 화두를 드는 사람인데 그 외로움을 내 안에는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성을 찾아가는 길이 우리는 하두를 통해서 1200년 동안 전통으로 내려온 하두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외로움을 극복했고 또 그 하두를 든 사실을 하두를 들려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그것들이 지나가면 또 행복한 시간들이 오고 그래서 뭐 저는 뭐 아까 참 얘기했지만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노스님한테 본래 면목 이목구 하두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두로 극복하고 하두를 가까이 하면은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자성이 출현하고 출현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저는 뭐 중간에도 나오겠지만은 어머니께서 제가 처음 중이 돼가지고 선방에 며칠 다니는데 고향 그 참당암이라는 거기서 저희 고향이 얼마 안 4km도 안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내가 지금 봉은사 선원장은 간도스님 신흥사 추질했던 우송스님이랑 그 참당암에서 이렇게 살았거든. 근데 고향에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났는데 어머니가 출가한 아들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늦가을인데 부엉새도 울고 정말 쓸쓸하더라고. 근데 어머니께서 돈 3만 원을 준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고 형님도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누나가 농사를 지면서 힘들게 살 때인데 그 3만 원을 나한테 주면서 서산스님 같은 도인이 되라고 그런 하두를 저한테 주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 해인사 성철스님이나 해암스님이나 법전스님의 가르침을 저는 그분들은 출가해가지고 고향에 간 적이 없는 사람들. 성철스님 같은 경우는 출가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저도 그때 어머니를 뵙고 이폐로만 지금도 만나고 있지만 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해인사 살 때 찾아왔는데도
내가 어머니가 던져둔 화두를 타파를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뵙기가 쉽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주지, 저는 이제 여기 주지 오기 전에도 선방에서 한 10년을 이제 입승을 했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 스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초상,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초상 얘기를 안 했어요. 신도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요즘 그 출가해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일반 사람들보다 스님들 어머니 49제나 장례식에 하려더라고. 그러니까요. 예. 널리 또 알리죠. 요즘에는 더 많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철 스님 밑에 공부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회만 놓고 49제를 예. 했습니다. 아니, 이런 건 그 이렇게 옳은 길을 가면은 이렇게 지범 스님을 잘 따라야 될 텐데 요즘 분들이 이렇게 또 그 속과 이렇게 상이 나오면은 엄청나게 널리 알리시고 굉장히 그 널리 이렇게 예. 부고를 내죠. 예, 요즘 세속에서도 잘 안 하는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은 바꿔줘야 쓰겠더라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또 외로움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스님께서 법정 스님 얘기도 들려주시고 법정 스님 얘기가 저는 유달리 많습니다. 제가 예, 예. 방송을 6개월 법정 스님을 했는데 예. 그 수필 20권 정도를 여러 번 읽었지 않아요. 이게 예. 제 글에 은연중으로 법정 스님의 예. 예. 예, 글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아래하시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외로움에 이거에 대해서 또 법정 그 사람은 때로 외로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모르면 삶이 무뎌져요. 하지만 외로움에 갇혀 있으면 침체되지요. 외로움은 옆구리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바람을 쐬면 사람이 맑아집니다. 이거 이제 그게 이제 법정 스님하고 네. 최인호 작가하고 대담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캐치를 했죠. 예. 이게 제가 쓴 글들은 지금부터 20년 오늘까지 예. 예. 이렇게 많이 습작을 해놓은 것을 예. 이걸 출판사에서 고른 거죠. 그 이제 이 책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에 보면은 전국 선방의 스님이 다니실 때 치열한 수행담들이 있는데요. 전남 장성 백암산 운문암에서는 정진 시간이 끝나도 좌복 밖을 벗어나지 않고 또 지대방도 가지 않고 참 스님 말씀대로 별나게 수행을 하시고 예, 그렇게 살았죠. 저희. 예, 봉암사와 고운사에서도 용맹정지도 하셨는데 그 시절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제가 그 청하 스님을 칠불에 가기 전에 곡성 태안사에서 예, 예. 청하 스님을 한 2년 이렇게 모셨죠. 그게 청하 스님을 모시고 갔는데 청하 스님은 잘 아다시피 개울도 철제뿐만 아니라 일종식 장자보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10시간 해도 밤 9시에 방 서놓으면 암록이라고 하시죠. 예, 예. 섬진강 주변. 예, 예, 그렇죠. 근데 대중들이 잠을 안 자기 위해서 촥 가서 암록까지 가는 거예요. 포행을. 그 강변이 뭐 하시죠? 멋있죠. 예, 예. 그 달빛을 보고 촥 갔다 와가지고 오면 새벽 3시 딱 되잖아요. 새벽 3시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자복에 오래 앉으시려면 안 먹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먹으면 오줌을 싸야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 그때 스님들은 3시에 딱 새벽 3시에 앉으면 10시까지 안 일어났어요. 10시까지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까지. 우와. 7시간씩 앉아 있었어요. 와. 그냥 그렇게 독종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이게 전설 같지만은, 예, 예. 우리 입승수 옆에 계시면, 그렇게들 살았어. 예.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 일수 스님이 전화가 왔어. 지금 백양사 수자로 계시는 예, 예. 일수당이 전화가 왔어. 성 도인 스님 모시고, 운문암에 선발 개원하는데, 같이 살자 그런 거예요. 예. 그때 보니까, 그때도 태안사에서도 보봉스님하고 같이 살았지만은, 네. 가니까 보봉스님이 또 거가 있어. 보봉스님. 그래서 네. 종성, 불국사 종성스님이 입승을 하고, 네. 보봉스님이 청중을 하고, 네. 뭐 한 20명이 살았어. 근데 네. 그때 우리들 나이가 30대 초반에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대중들하고 어울렸다는 안 되겠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나는 이번 한 차례 대중한테 그랬어. 지대빵은 안 간다. 아하. 지대빵은 차도 안 먹는다. 그래서 이제 오후불식하고 시간만 딱 나면은 청소만 끝나면 배감사를 헤맨 거예요. 하두를 탁 들고 올라가보면 무등산도 보이고 내장산도 보이고 신심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밤에 이렇게 다녀도 가장 이게 이제 대중의 삶에서 애로운 게 뭐냐면 하도를 들고 있어도 다른 사람은 차를 마시고 어울리는데 혼자 이렇게 대중과 떨어져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애로운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또 분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를 썼어요. 애를 쓰는데 가서 물어보면 송스님이 답을 딱 해. 아하. 아, 너 이게 잘못됐다. 아, 그래서 그때 도인이 송스님은 우리는 해암 스님이나 이런 스님의 영향을 받았는데 송스님 틀려. 송스님은 밥을 세 끼를 드셔. 세 끼를 드시는데도 한 숟가락 드시고 8시간 정진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송스님은 결과부자 딱 틀고 앉으면 한 시간을 꼼짝 안 하네. 꼼짝 안 하네. 그러니까 용맹 정진파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한 시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앉자. 아하. 그러면서 그때 이제 폐감록을 오후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아하. 얼마나 천진하신가. 그러면 저 송단수이 어떻습니까? 그분 자기 속을 딱 얘기해. 진재스님이 어떻습니까? 뭐, 다 얘기해. 공부가 얼마 되었다고. 아, 다 얘기해요. 아, 그것을 제일. 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을 제일 그 송스님을 잘 마음을 이렇게 홀리게 하는 스님이 법흥스님이라. 아, 그래요? 법흥스님. 법흥스님 저한테 그 얘기 잘 안 해주던데, 이거. 아유, 그래요. 법흥스님 다 넘어가, 법흥스님한테 다 넘어가. 그때만 해도, 이제, 그때만 해도 어떻게 사냐면, 운문암 살 때는 차가 안 들어오니까, 백양사 큰절에서 지게 지르잖아요. 대중 공양이 오면은 대중이 지게를 20명이 지고 나가 지게 지고 이렇게 올리고 그런데 정진 중에 불국사 월산 스님 오셨더라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집차를 선물을 하나 했어. 아. 그래서 집차가 그 1년도 못 갔을 겁니다. 언덕 길이. 그래서 그 지게 지라고 혼자 정말로 혼자 그 공부하면 애로움 정말 그 30대 초반에 그런 애로움이 많았어요. 그런 시절이 많았어요. 대단하시네요. 아무튼 그것도 봉암사나 의성 고운사에서 백일 정진할 때는 또 거기서는 이제 봉암사는 이제 강주 사태 바로 강주 사태가 80년 81년도죠. 예, 80년. 예, 80년도. 그게 80년도 지나고 81년도 봄이니까 그때 이제 제가 나주에 강주 사태가 있었잖아요. 초파일 무렵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암사에서 백일 용맹 정진을 한다고 방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갔지. 그때만 해도 지금은 참 그 가은이란 들어가려면은 그 점촌에서 열차를 탑니다. 그 점촌역에서 열차를 타고 차 가은까지 들어갔는데 점촌역 앞에 쉽게 말해서 그 유흥가가 쫙 있어. 한잔 다 털어버리고. 돈 있으면 나와야지 않아. 예, 예. 그래가지고 열차를 이렇게 탁 타고 들어가면 예. 가은이라는 데서 내리잖아요. 예, 예. 가은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예.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30분 올라가죠. 예, 그렇죠. 예, 그래 가면 그때만 해도 봉암사가 문을 열었을 때예요. 예. 예. 그래 이제 봉암사는 84년도가 3년도인가 명진스님, 수경스님, 예. 종표스님 이런 이들이 문을 막았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때 고스님이 주지를 내놓고 지금 미국에 가 계시는 문수사 주지인 도범스님께 일타스님 상이에요. 그분이 주지를 하고 홍건스님이라고 지금 그 서암스님이죠. 예, 예. 예, 그분이 조시를 했는데 예, 그때만 해도 이렇게 27 이렇게 들어가서 20시간씩 장자불화를 했죠. 장자불화는 허리를 땅에 안 대는 거고 또 대자르잖아요. 대자를 이렇게 하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발심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한번 공부한다 하니까 한번 부딪혀 본 거죠. 그런데 고은사는 자, 그 뒤에 그때가 81년도고 고은사는 90년도. 근일스님이 85년도부터 95년도까지 거기서 겨울철에는 용맹정진 100일에 근일스님이 그 당시에 조실로 계셨고 추지경 네. 조실로 계셨고 그 거기에서 석봉이라는 스님이 나오죠. 예. 석봉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 제가 반세기 그 중도를 하지만은 예. 내가 봤던 선사 중에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법흥스님한테 오늘 또 통화를 했는데 예. 그 석봉이라는 사람이 그 청량사에 법흥스님, 원타스님, 현진스님이 사는데 청량사에 등산객으로 왔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하란스님뿐이었더래요. 그래서 차비까지 주면서 네. 너 저기 송강사 천자암에 가면은 천자암이죠. 가면은 예. 하란이라는 도인이 있다. 하란스님이다가 또 알았대요. 하란이라는 도인. 그래서 이제 거기서 행자 생활을 하고 예. 그 수행을 했네. 이 사람이 고은사에서 10년을 용맹정진한 거야. 정말 그 공양을 때 보면 한 숟가락도 안 먹어. 그래 장자부라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10년을 해양하고 내가 95년도에 봉암사 사는데 왔더라고. 예. 그래서 같이 두 철이가 살았는데 많이 고요해졌더라고. 그래서 워낙 거기서도 치열하게 살아. 정말로 그 수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2000몇 년도인가 누가 도반이 석봉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우리 객실에 와서 천방이 울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빛을 봐야 하는데. 그래서 누구 얘기 들으니까 암인가를 걸렸대요. 그래서 밀양의 어떤 토굴에서 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단식에 들어갔다고. 보통 이제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보통 사람이 길게 가면 13일인가 가는데 예. 이 스님은 한 15일 넘겼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돌아가실 때 도반이 15일 했는데 32km로 장자부라 하고 열반을 요즘 그 참 보기 드문 스님이었죠. 예. 그래서 법흥심이 나는 그 스님 생각하면 가슴이 애려요. 지금쯤 애를 쓴 만큼 우리가 법도 펴고 꽃이 피하는데 너무 일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스님께서 그 예전에는 또 절에서 공부하시다가 쓰러지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철 3개월에 성원해서 20kg를 감량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독하게 살을 빼시죠? 요즘부터 전부 다 살 빼려고 저도 좀 요즘 어떻게 살 빼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그 당시 저도 이제 특히 배를 빼야 되는데 이거 지금 그 당시에 이제 2005년도 정도 됩니다. 그때 제가 여기서 좀 가로를 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처방을 썼는데 갑자기 핑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15일 동안 그 이대 병원에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도 병명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혈압이 좀 올라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다시 살이 쪘는데 내 생각에 살을 빼야 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그 보선 스님이라고 해남 대흥사 알죠? 예, 예. 예, 보선 스님이 주지 내놓고 해주로 선방에 왔을 때고. 그래서 이렇게 범해 스님이 이제 선원장을 하고 요쪽 저 성윤사 주지했던 그 명언 스님이 입석을 하는데 내가 대중한테 그랬어. 내가 업장이 두터가지고 살을 빼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그래서 대중한테 약속을 했어. 내가 3개월 동안 20kg를 빼고 대중공약을 200만을 내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면 죽겠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 아침 점심만 먹고 그 한 숟가락 먹는데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밤이라. 밤에 9시 방선 딱 하잖아요. 그러면 등산화를 딱 메고 대흥사 동국선언에서 정상까지 밤에 가려면 만만치 않아요. 예. 그리고 해남이라는 데가 눈이 안 온 것 같아서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밤 9시에 딱 출발하죠. 그에 이제 하두를 들고 이렇게 출발하다가 뒤를 돌아보면 해남 진도 앞바다가 보이잖아요. 그렇지. 배가 이렇게 쫙
그리고 눈은 딱 내리고. 그래 이제 워낙 음식을 줄이다 보니까 피빙이 돌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쓰러지면은 한참 있다가 올라가고. 그래서 갔다 오면은 새벽 1시라. 그리고 일체 간식을 안 했고. 그래서 그 살이 빠지는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 키로를 재니까. 그래서 보름, 해제 보름 가까이 한 열흘 앞두고 대중 목욕날, 대중 보는 데서 키로를 대니까 20kg 딱 와있다.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휴, 진짜. 근데 이게 갑자기 살이 빠지다 보니까 또 노면 또 찌더라고. 아, 요요 현상이 있어. 그래서 평소에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평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20kg를 빼봤다니까. 오, 대단하십니다. 아, 그게 뭐냐면 그 9시에 투룬산 정상을 갈 때 눈은 날이고 달은 떴고 해남 진도 앞바다의 풍광은 그러면 느끼는 게 많아요. 야, 이 중노릇이 정말 멋진 거다. 아. 내가 중노릇을 안고 수행자가 아니라면 내가 여기 해남에 못 들어왔거든요. 아주 그 풍광인데 글로 선언일기는 좀 써졌습니다. 예, 그렇죠. 예. 대단한 풍광이죠. 예, 대단한 풍광이죠. 눈은 날이고 달은 떴고 두른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해남 진도 앞바다라는 것은 수행자가 아니면 도저히 칭찬할 수 없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중노릇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참.